안녕하세요. 이강현입니다. 40여 년간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가치를 추구해온 HDC. 그 성장의 바탕에는 끊임없는 변화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풍요로운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함께 성장하는 것 또한 HDC의 역할인데요. 오늘은 HDC의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줌인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요, 2019년 HDC의 새가족이 된 오크밸리입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프리미엄 리조트 오크밸리입니다. HDC 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는 오크밸리는 골프와 스키 중심의 레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스포츠 문화 공간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역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40분 남짓 거리와 향후 서원주역이 수서와 연결되면 30분 남짓 도착할 수 있는 거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교외 휴양형 도시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크밸리에서는 고객들을 위해 방역에도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데요. 자체 방역과 소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 입장 시 고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으며 방역과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핫한 곳에 제가 온 이유는요. 올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오크밸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바운스 어드벤처 파크입니다. 가장 제 눈길을 끄는 건 최초로 선보이는 레이싱 파크였는데요. 도전해봤습니다. 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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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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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가 진짜 확 풀리더라고요. 바운스 어드벤처 파크의 또 다른 매력, 실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다양한 트램폴린과 집코스터, 실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체험형 액티비티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오크밸리는 체험형 놀이와 학습형 놀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즐거움을, 부모님에게는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시원한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여기는 오크밸리 수영장입니다. 올여름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내외 수영장 또한 발빠르게 개장을 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DC 그룹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리조트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뉴얼할 계획이며 신규 골프 코스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 수요가 확대되면서 골프 리조트와 신규 개발에도 힘을 쏟으며 오크밸리의 미래를 더 밝히고 있습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미개발 부지의 개발과 증설을 하게 되면 오크밸리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90홀 골프 코스를 갖춘 프리미엄 골프 리조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오크밸리는 HDC 그룹이 꿈꾸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실험장이며 국내 최고 디벨로퍼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HDC 그룹 인수 후 격조 높은 서비스와 최첨단 시스템으로 신개념 휴양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크밸리, 앞으로의 성장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심포니 작은 도서관,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사랑 나눔 릴레이에 직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끝전 나눔 사랑 실천 캠페인까지. 와, HDC가 정말 곳곳에서 열일하고 있네요. 이번에도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잡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줌인!
지난 5월 20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는 랜섬 잡담이 비대면으로 펼쳐졌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직무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9명이 프로보노로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프로보노 1인과 직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한 조로 배정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열기만은 뜨거웠습니다. 직무 전반에 걸친 내용을 공유할 뿐 아니라 관련 질문을 통해 폭넓고 풍성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쉽긴 했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이번 랜선 잡담은 약 2시간 동안 HDC 현대산업개발 임직원과 청년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년을 맞아서 사회공헌 컨셉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 철학과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 그리고 사업 영역 연계된 활동,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익 연계 마케팅 활동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말이 확 와닿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HDC 그룹. 앞으로도 기업의 특성과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명예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 장학 분야의 사회공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며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HDC.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